1인의 마감 전략 다음에 오버나잇 승부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수요팀들 성적표 봐야 되겠죠. 수요팀들이 항상 시장 수익률 대비 조금 잘 웃도는 수익률이었는데 오늘은 코스피 약세도 선방을 해주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NH농협증권 여의도 프라임 지점의 임대혁 과장이 어제 아이센스 이야기해줬습니다. 아이센스는 오늘 주가가 어떤가요? 네, 100원 그래도 상승입니다. 강보합 수준이고요. 시장 대비 선전해주고 있군요. 하이투자증권 금융센터 영업부의 김성준 차장, 어제 웅진싱크빅 얘기했는데, 역시 선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수요팀들이 가장 요즘은 선전을 많이 해주시고 계시군요. 자, 이제 목요팀들 한번 또 연결해봐야 되겠죠. 목요팀 첫 번째 전문가는 한화투자증권 강남 리더스라운지 송승복 연구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내일 금요일입니다. 또 주말을 앞둔 금요일인데, 금요일을 겨냥한 오버나잇 승부주 어떤 기업을 보고 계시겠습니까? 예, 오늘 오버나잇 승부주는 오스템 임플란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을 선정한 이유는요, 최근 다시금 부각되고 있는 중국 헬스케어 시장의 성장 기대감 때문인데요. 최근 코스닥 시장을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그런 외국계 자금의 상당 부분이 중국계 자금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계 자금의 매수세가 결국 자국 내에서 실질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로 매수가 좀 집중될 것이다라는 그런 투자 아이디어고요. 오스템 임플란트는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미 중국 시장에서 임플란트 부분 점유율 1위를 기록을 한 회사입니다. 올해는 그 점유율을 더욱 확대해서 50% 점유율을 넘길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중국 시장에서 오스템 임플란트가 성공하고 있는 그 원인은 바로 이제 교육을 통한 마케팅으로 중국 시장 점유율을 늘려야겠다라는 전략이 주요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현지에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한 의사가 약 7천여 명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 4,200명가량은 그 오스템 임플란트의 교육을 이수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의사들이 오스템 임플란트의 교육을 받고 현업에서 오스템 임플란트 제품을 결국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2011년도에 160억 원 수준이던 중국 법인 매출이 작년에는 260억 원까지 올라왔고요. 올해에는 400억 원 정도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중장기적으로 중국 외에도 인도나 베트남 그리고 필리핀 법인들의 성장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오스템 임플란트의 이런 중장기적인 성장 스토리는 그런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에 그 주가 상승을 봤었을 때에 수급을 봤을 땐 외국인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중국계 자금의 유입으로 인한 상승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에도 신고가를 낸 상황이기 때문에 추세를 이탈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보유하는 전략도 가능해 보입니다. 일단은 목표 가격은 마진 가격인 4만 원 말씀드리겠고요. 손절 가격은 주요 이평선들이 밀집해 있는 3만 5천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한화투자증권 송승복 연구원이 오버나잇 승부주로 오스템 임플란트를 오늘 이야기해 주셨군요. 송승복 연구원은 뭐 오늘은 마지막으로 다음 좀 쉬셨다가 다시 또그 하신다고요? 아, 예, 그렇습니다. 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좋은 기업들 많이 발굴하셔서 나중 기회에 한번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IBK 투자증권 목동 지점의 김규화 연구원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금요일을 겨냥한 오버나잇 승부주 어떤 기업을 볼까요?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두산엔진입니다. 두산엔진은 선박용 디젤 엔진 사업과 그리고 디젤 발전 산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하는 그런 업체이고요. 세계 2위의 저속 엔진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최근 주가가 조금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로는 두산엔진이 이제 선박으로 사용되는 중유라든지, 아니면 액화 천연가스, 즉 LNG를 함께 연료로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엔진을 상용화했기 때문인데요. 최근 추세를 보시면은 뭐 아시다시피 이제 친환경에 대한 그런 니즈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이런 니즈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유보다 싼 LNG를 주연료로 하고 정유는 보조 연료로 사용하는 이런 하이브리드 엔진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가를 보셔도 8,000원 밑으로 보시면 이제 바닥권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현재 주가는 거래량을 동반을 하면서 바닥권을 탈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단기간 10% 넘는 상승이 약간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은 워낙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주가는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관이나 외국인들, 이런 메이저 수급 역시 최근에서 좀 개선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더욱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목표가는 1차적으로 12,000원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손절가는 8,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